시작합니다. 영어 단어는요, 그냥 제시카 따라서 발음을 따라 읽으시면 돼요. 갑니다. 시작할게요. Progress. 아, 오프닝 안 닫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 10, 며칠 차냐? 5일 차인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단어 시작할까요? Progress. Progress. 향상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진보하다, 향상되다. 이거 뜻을 두개 달. 오늘 단어는 조금 왜 어려운 게 많아요. 진보하다, 향상되다, progress. progress, progress. 그 다음 거 갈게요. 저 이거 뭐야? 왜 맨날 BJ들이 아 요즘 컨텐츠 연구해야 돼. 아 제시카 이번 오늘 컨텐츠 뭐예요? Content, content, 내용.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 뜻이 더 있어요. 만족한이란 뜻이 있어요. 내용, 내용은 다 알잖아. 근데 만족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걸 같이 외우셔야 돼요. 내용, 만족한, content, content.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Harvest. 자, 발음 중요합니다. Harvest. Best가 아니라 V. V는 Victoria가 아니라 Victoria예요. Harvest. Harvest. 저거 과자 이름 맞아요. 근데 harvest는 수확 또는 추수를 얘기해요. 수확, 추수. 다음 거 갑니다. 자, 이거는 relative. 이거 나도 옛날에 영어 잘 모를 때 relative로 발음을 했어요. relative. 다시 할게요. relative. relative 아니고 relative. 친척이란 뜻이죠. My relative is 버블디아. 제 친척은 버블디아예요. relative. 그 다음 거 갈게요. exact. exact. 왜 영어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 맞아 이럴 때 exactly 라고 해야겠죠. 그건 정확하게고요. exact은 정확한이에요. 정확한. 정확하다 아니에요. 한은 한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끝이 뭐뭐 은으로 끝나면 그건 은으로 이어주셔야 돼요. exact. 정확한. 다음 거 갈게요.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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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 쌤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아니요. 저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에요. 네이티브는 타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이티브 스피커는 타고나게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저는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한국어를 타고나서 배운 사람이죠. 타고난 또는 원주민의라고 뜻을 외우셔도 됩니다. 회루님 잘하셨어요. 타고난, 원주민의. 네, 두 개 다 감정합니다. 다음 이건 뭘까요? Solve. Solve. 어떤 문제를 해결할다. solve. solve. 오케이? solve.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단어를. solve에서 부를 빼요. solve에서 부를 뺐어. solution. 그래요. 그러면 한국말에도 이 말 되게 많아요. 이번 문제의 solution은요, 이건 것 같아요. solution은 그럼 뭘까요? 해결하다가 동사였으니까 해결책이 되겠죠. 해결책이 되겠죠. solution.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solve. 해결하다를 일단 외워둘게요. solve. 다음 거 갑니다. myth. 자, th 발음은요, 항상 이렇게 발음합니다. myth. myth. th 발음은 혀와 혀 사이에다 이를 넣어가지고 살짝, 살짝 물어주시면 돼요. myth. 신화란 뜻이죠. 신화. myth. mystery. 다음 단어는 mystery. 아! 토요일마다 제시카 씨가 하는 거 토요 미스테리 그거요? 맞습니다. mystery. mystery는 뭐, 그니까, mystery를 뭐라고 해요? mystery를 내가 뭐라고 안 해도 되겠지. 미스테리한. 그냥 미스테리한. 미스테리로 그냥 외우자. 이건 너무 좋음. mystery. 그래, 의문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다음 거. 자, 요거는요. adventure. adventure.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인 줄 아세요? 혹시 롯데월드 가보신 분? 롯데월드가요. 롯데월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어요. 어드벤처 에어리아가 있어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그럼 롯데월드 모험이란 뜻이죠. adventure. 모험. 모험. adventure. 모험. adventure. 다음 거 갈게요. 이건 되게 쉬워요. 뭐냐면 읽어보세요. deliver. deliver. 딜리버리맨 할 때 deliver, 배달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배달하다. 자, 그런데 deliver는 배달하다는 걸 아는데 여기다가 내가 y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delivery, 뭐가 되죠? delivery, 발음이 이렇게 돼요. delivery, 따라할게요. delivery, delivery, 배달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deliver,
배달하다, delivery, 배달이라는 뜻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갈게요. aim. aim. 여러분 혹시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총으로 누군가를 겨누고 있어요. 그럼 그 총에서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목표가 딱 점이 있잖아요. 그 점에다가 제시카의 심장에다 꽂고 총을 방아쇠를 당기죠. 그 목표 지점을 aim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표, aim. 목표, 맞아요. 조준사격 할 때의 그 목표. 근데 이거는, 뭐, aim, 그냥 목표라고 외워주시면 막 굉장히 쉬워요. aim. 그 다음은요, delicious. Oh, this is delicious. Delicious. 굉장히 맛있는? 오, 음식 맛있어요. Delicious 하지 마요. 한국 사람들의 발음이 뒤에를 으으으 해주는 게 한국 사람 발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뒤를 더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장 앞, 단어의 앞이나 중간을 강조를 해요. Delicious. 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Delicious. 스는 조금 늘리죠. Delicious.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맛있는 이란 드려볼게요. Applaud. Applaud. 박수쳐서 라는 뜻이에요. 박수쳐서로 외우세요. Applaud. 박수쳐서. Applaud. 박수쳐서. Applaud. 다음 거 갈게요. Secret. Secret. 자, 트 발음 들려요? 맨 마지막에 있는 트 발음 잘안 들리죠? Secret 아니고 Secret. Secret. 그죠? Secret이라고 차라리 외우시는 게 좋아요. 비밀이란 뜻입니다. 다음 거 갈게요. 자, 이 단어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represent. represent. re나 re나 괜찮아. represent. represent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represent. 대표하다라는 뜻이에요. 대표하다. 무엇을 대표하다? 한국을 대표하다. 일본을 대표하다 했을 때 represent. represent 아닌가요? represent라보다 제가 듣기엔 represent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한번 뒤져볼게요. 네이버를요. represent. 이렇게 발음이 나요. represent. 오케이. 제가 또 확인시켜드려요. 여러분이 믿으시더라고요. 다음 거 갑니다. explore. explore. 무슨 단어인지 너무 알죠? 잘, 인터넷 익스플로어. 오! 그래! 거기서 나오는 그 동화야. 인터넷 탐험하다란 뜻이에요. 탐험하다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인터넷을 탐험하다란 뜻이 되겠어요. explore. 탐험하다란 뜻이 돼요. 근데 아까 모험이란 단어 뭐 있었죠? 모험. 롯데월드. 모험 갈때 모험이란 단어는 adventure. 뱁시건 very good. 뱁시건 요즘 좋아요. 성적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earn. 자, 이걸 앞에만 읽으면 ear예요, ear. 근데 ear에다 n이 붙으니까 earn이 돼요. 얻다. 돈을 얻다라고 외우세요. 돈을 벌다, 무언가를 얻는데, 어제 gain이라는 게 얻다였잖아요. 그거랑 좀 틀려요. earn이라는 건 돈을 얻다, 돈을 벌다라는 뜻으로 외우시면 돼요. earn. 돈을 벌다, earn. 다음 거 볼게요.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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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 야, today weather 되게 좋다. Today's weather. 날씨. 다음 거 갈게요.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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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My company is Africa TV. 우리 회사는 Africa TV야. company. 회사가 되겠죠. 다음 거 갈게요.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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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하다라는 뜻이 돼요. 왜, 우리, 왜, 게스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이거 단어랑 똑같은데, 추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측하다. 다음 거 갈게요. voice. 보이스가 아니라, voice. 브. 자, 보세요. boy. 남자아이는 boy예요. 그런데, v가 들어가면, voy가 돼요. 빅토리아가 아니라, 빅토리아가 돼요. voice. 더 울림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voice. 목소리란 뜻이죠. 발음이, B 발음과 V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imagine. imagine. 상상하다.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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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렇게 만 옛날에 외웠었어. imagine 이래가지고. imagine. 상상하다.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거는 뒤에 단어 못 보셔도 돼요. conversation. 이거 우리 꼭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Move on to the conversation. 이런 거 되게 듣기 평가할 때 많이 듣잖아요. Conversation. 대화. Conversation. 대화란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Suit. Suit. Suit는 여기서 정장이란 뜻이 아니라 어울리다라고 외워주세요. 오늘은요. 어울리다. Suit. 어울리다. 야, that suits this.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울리다. Suit. 다음 거 갈게요. Principle. Principle. 팔이 아니에요. 팔이라고 발음하잖아요. Principle. 가로수미님, 맞아요. 교장 또는 주요한이란 뜻이 있어요. 교장 또는 주요한. Principle. This is a principal role of this broadcasting company. 뭐 이러면은, 이건 아주 주요한 이런 거예요. 주요한. 다음 거 갈게요. 자, 뒤에 단어가 있어요. Ambassador. Ambassador. 자, 요거 발음 참 어려워요. 암바사다, 암바사도르 같아요. 꼭 암바사도르. 근데 암바사도르가 아니라 ambassador, ambassador. 이건 그러니까 외국 대사 있죠.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 미국에 가 있는 일본 대사, 이런 대사, 외교 대사를 얘기할 때 ambassador, ambassador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거. MAM이 또 나왔어요. ambitious. 자, 청년이여, ambitious 가져라.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청년이여, ambitious를 가. 자, 그렇죠. ambition은 야망 있는 이란 뜻이에요. 야망 있는으로 외우셔야 돼요. 야망이 아니에요. 그 야망은 ambition이고요. ambitious 이러면 야망 있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ambitious.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거는 뭐죠? instrument. instrument라고 그래요. instrument는 어떤 도구를 얘기해요. 악기도 맞아요. 근데 인스트루먼트가 항상 악기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악기 그거 외에도 무언가를 다루는 도구들은 다 인스트루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도구, 악기 둘다 외워주세요. 메롱이 오래간만. 다음 거 갈게요. 플레이트. 플레이트. 저기 음식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Can I have a plate? 접시 좀 주실래요? 플레이트. 개인 접시는 보통 plate, 또 음식 크게 나오는 접시, 개인 접시 plate라 그래요. 접시 plate. 다음 거 갈게요. common. 고문? 아니고요. common. common. 공통의. 공통의. 오, we have a lot of common. 그러면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가 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common. 공통의. common. come on. 이거랑 틀려요. 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deal. deal. 다루다 또는 거래하다예요. 자, 야, 너 요즘 어떤 문제, 너, 내가 기사야. 내 기자야. 옆에 친구가 와서, 야, 너 요즘 기사 어떤 거 다루냐? 그때 다룬다 할때 deal을 써요. 근데 그거 말고도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 거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거래를 하는 것도 deal이라는 걸 써요. deal. 거래하다, 다루다. 샤이 잘했고요. judge. 선생님, 발음 꼭 그렇게 느끼하게 하셔야 돼요. 네. judge, 저지, 아니에요. judge, 판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판사라는 건다 알고 있잖아요. 동사로 외워볼게요. 판단하다. judge, 판단하다로 외우세요, 오늘은. judge, 판사 또는 판단하다.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declare. Declare. Declare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드디어 한국과 무슨 거래를 하기로 declare 했어요. Declare. 발표하다라는 뜻이 돼요. 누군가에게 앞에서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예요. 다알수 있도록 말하는 걸 발표하다, declare. 발표하다, declare라고 해요. 다음 거 갑니다. 몇 단어 안 남았네요. Pleasant. Pleasant. 따라할게요. Pleasant. 썬트가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전트를 읽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서 S는 전의 발음이 나요. Pleasant. Pleasant. 기분 좋은. 기분 좋은. Pleasant. 오케이? 기분 좋은. Pleasan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Tight. 제시카 오늘 여기 허리 부분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 안 타이트하거든요. 저 뱃살 없어서 하나도 안 타이트해요. 옷이 타이트한 거. 근데 이 윗부분은 어때요? 타이트의 반대말? 옷이 타이트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배웠는데 우리 타이트하지 않으면 여기를 뭐라 그런 이렇게 옷이 막 남아도는 거?
그렇죠, 브라우니. lose. 근데 s가 하나. lose. loose예요. lose. lose. 그렇죠? tight. lose. 반대말이에요. tight. lose. 다음 거 볼게요. 자, 저는요, 이 단어를 참못 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차락터라고 외웠어요. 차락터. character. 아, 이게 캐릭터예요. 차락터가 아니라 캐릭터. 진짜 난이 단어가 왜 이렇게 안 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차락터로 외웠는데 캐릭터. 캐릭터는요, 인물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성격이나 특성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의 성격 또는 그 사람의 특성, 성격 특성이라고 외워주세요. 성격, 특성, character. 다음 거 갈게요. treasure. You are my treasure. 이 노래 아세요? You are my treasure. 이 노래 되게 많이 나오는데, You are my treasure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의 보물이에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러면, 보물섬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보물섬은 영어로 treasure island가 되겠죠. treasure island. 보물섬이 돼요. treasure island. 그래서 treasure라는 단어는 꼭 외워두세요. 라스베가스에 가시잖아요. 거기서 treasure라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 안에도 보면은 그 앞에 해적선이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데코레이션이 돼 있어요. 왜냐? treasure라는 게 보물이라는 걸 테마로 호텔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저 머문 적은 없어요. 비싸가지고. 자, 이 표현은요. disappear. disappear.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단어 배운 적 있어요. appear라는 건 나타나다예요. 그런데 거기 this가 붙였어요. disappear. 사라지는 거죠. disappear. 아내가 disappear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아내가 disappear 된 거였어요. Okay? disappear. 그 다음에 이건 doubt. 발음이 좀 어려워요. doubt. doubt. 여기선 약간 트 발음이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doubt. 의심하다 또는 의심. 의심하다 또는 의심. doubt. doubt. 여기 다우트가 아니에요. 다우트예요. 정확하게. 다우트. doubt. 아니요. doubt. 아니, 이거 정확하게 발음 보자. doubt. doubt다. 다우트 아니고 doubt. doubt. B가 묵음 소리를 나죠? doubt.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이거는요. 아이고. industry.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그렇죠? 많이 아시죠? 산업 또는 공업을 얘기할 때도 써요. 그런데 이런 거 말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시카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했어요? 아, 저는 IT에서 일했어요. 그러면 티파니는 어디 인더스트리에서 일했어요? 아, 저는 뭐 금융 인더스트리에서 일했어요. 너는 어떤 인더 저는 뭐뭐 저는 무역 인더스트리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군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떠한 산업군에 있느냐 할 때도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을 써요. 인더스트리. 그다음 거 볼게요. 릴렉스. 릴렉스. 긴장을 풀다. 릴렉스. 그렇죠? 휴식하다, 긴장을 풀다. 릴렉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프루브. 오빠, 나 사랑해? 아, 그럼, 사랑하지. 벌써 사귄 지 1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prove it to me. prove it to me. 이래요. 나한테 증명해 보여봐라는 뜻이 돼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prove it to me. 증명해 봐봐. prove, 증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거 봅니다. absolute. 자,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보드카 좋아하세요? 보드카 이름이 absolute. 보드카라는 게 있거든요. absolute. 절대적인 이란 뜻이에요. 절대적인 absolute 보드카 이름이에요. 그럼 보드카 이름이 절대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름이 절대적인이 되는 거겠죠. 다음 거 봅니다. beat. beat. 선생님, 이게 혹시 야, 이 노래는 되게 비트가 좋아. 맞아. 비트가 뭐예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두드리다죠. 그래서 치다, 두드리다. 두드리다로 아시면 돼요. 박자도 맞아요. 박자 또는 두드리다. 박자 또는 두드 네버그 다니 잘했어요. 치다 박자 very good. 다음 거 볼게요. fault. 자, 발음 조심하세요. 따라 하십니다. 입으로 따라 해야 돼요. 또 손으로만 따라 하고 있지 지금. 입으로 따라 할게요. fault. 왜안 따라 해요? fault. 결점이란 뜻이에요. 결점이나 흠 또는 누가 잘못한 거. 결점. 누가 잘못해가지고 결점을 만들어낸 거를 fault라고 해요.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monitor.
자, 모니터라는 거, monitor, 화면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 잘했는지 아닌지 내가 너를 모니터해요. 그럼 내가 너를 뭐 하는 거야? 너 잘했는지 아닌지 내가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 한다. 검사하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그 지켜보면서 검사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는 거, monitor, 지켜보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 모니터 아니에요? 미국 이름에 모니카라는 이름이 있어요. 모니카. 모니카라. 헤이, hey, 모니카! 이러면 안 돼요. 모니카. 모니카. 이것도 monitor. monitor. 헤이, hey, 모니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이, hey, monitor. 헤이, hey, 모니카. 뭐! 에서 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조금 이제, 그건 이제 미국스러운 발음이에요. 굉장히. 그 다음 거 갈게요. legend. 우우우우우. legend.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롤이라는 게임 있죠? 그 롤의 이름이 뭐야? League of Legends예요. 전설의 리그라는 뜻이죠. League of Legend. 레전드, 전설. 그 다음에 I am Legend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이름이 나는 전설이다예요. I am Legend. 그게 다 좀비 되는 거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그윌 스미스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 제목이 I am Legend인데 나는 전설이다. 왜냐하면 뉴욕시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몇명 없는데 걔가 살아남았거든요. 다음 거 볼게요. Contest. 아, 이건 쉽다. 한국에도 이번 컨테스트 나가? Contest. 경기나 대회를 얘기하죠. Contest. 그 다음 뭘까요? Elementary. Elementary가 뭐예요? Elementary school은 뭐야? 초등학교지. 근데 elementary만 있을 땐 기본적인, 초보적인, 아주 가장 기초적인이란 뜻이에요. 기초적인, 기본적인, 초등의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들 아는 거잖아. 엘레멘터리 스쿨이 초등학교인 거 아닌가?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란 뜻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50개 갔고요. 복습 갈게요. 자, 복습 여러분 입으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고 채팅창으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갑니다. 해볼까요? 자, 향상대단은요, 영어로. 자, 졸리시면 채팅으로 쓰시고요. 입과 같이 쓰셔야 돼요. 입을 써야 돼요. Progress. Progress. Very good. 다음 거 볼게요. Progress. 다음 거는요. 내용? 야, 요즘 제시카 내용이 별로야. 라고 얘기할 때. 또는 굉장히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Content. Content.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수화, 추수. V 발음 중요하셔야 돼요. 과자 이름도 있는데요. 과자 이름도 있는데 harvest, harvest,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친척이에요. 릴레 아니고요. 릴레 아니고 렐라로 발음하세요. 렐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relative가 되겠죠. 다음 거 갈게요. 정확해. 맞아라고 하는데 거기 ly를 빼요. 그럼 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exact, very good. 가로수미님 잘했고요. 다음 거 갑니다. 타고났어요. 제시카 선생님, 타고난 영어선 스피커인가요? 아니요. 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전 아니에요. 그렇죠? 초록록. Native. 다음 과 갑니다.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하다. 해결. 두개다 같이 따로 배웠어요. Solve. 자, 덕후 잘했고요. Solve. 그다음에 해결은 solution. 이번에는 신화예요. TH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신화라는 건요, 어떻게 하죠? Myth. Very good. Myth. 뺍시고 막내 오빠 잘하셨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아, 너무 쉽다. 넘어갈게요. 다음 거 갑니다. 롯데월드, 모험의 장소야. 롯데월드 하면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Adventure. 메롱 잘했어요. Adventure. 덕후 잘했고요. 초록남 고고요. 다음 거 갑니다. 똑똑똑똑똑똑. 안녕하세요. 배달 왔어요. 배달하다가 영어로 볼까요? 배달하다라는 영어로는 deliver. Deliver. 배달은 영어로 delivery. 오케이. 그 다음 갈게요. 목표. 총을 겨누고 있어요. 총을 겨누고 있는데, 요 동그라미 부분에, 요 부분에 제시카의 심장을 딱 맞추려고 해요. 그 목표를 aim. Very good. 그 다음에 맛있어요. 맛있다. 영어로는 delicious. Delicious. 다음 가요. 자, 진짜 짱이야. 박수 쳐주는 거. 그렇죠. 누가 맞춰서 해똥이 잘했어요. Applaud. A brownie good. Applaud. 우엉이 good. 다음 거 할게요. 쉿.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너와 나의 secret.
secret. 비밀이 되겠죠. 다음 거 갑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제가 리 아니고 레로 발음하라고 했어요. 리가 아니라 레. 생각나세요? represent. represent. very good. 저 발음하기 힘들어요. represent. 다음 거 갑니다. 탐험하는 거예요. 인터넷 탐험할래. 인터넷 탐험하다? 너무 외우기 쉬운 단어예요. explorer. explore. 인터넷 explore잖아. 다음엔 돈을 버는 거야. 돈을 열심히 벌 거야. 돈을 벌다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얻다라는 표현이 earn, E-A-R-N, earn, very good. 날씨,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영어로 weather, very good, weather. 자, 섭탱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태희가 안녕. 회사, 회사는 영어로 company 아니고 company, company. 슈기 최고야님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래요? 추측하는 거야. 옷 여기 써 있어. 옷 여기 써 있잖아. 아, 우리 이거 예전에 사고 싶었잖아. Yes. 그 다음에요. 제시카는 목소리가 좋아요. 보 아니고 voice. voice. 그렇죠. 다음 거 갑니다. 상상해요. 제시카 옷 벗은 거를 imagine. imagine. 상상해야지. imagine. very good. 대화를 얘기합니다. 단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우리가 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Conversation, very good. Conversation, conversation. 해동이 빠르네. 중량구 임준영님 잘하셨고요. 어울리는 거야. 정장 아니고 어울리는 거야. 두 개가 어울리는 거 뭐라 그래요? Suit. 동동이 good. 해동이 good. 교장 선생님 또는 주요한을 표현할 때요.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Principal. Principal. 자, 잘하는 사람 좀 진짜 빨리 친다. 한울님 잘했고요. Adorable님 잘했어요. 회로님 천사의 숨결 잘했고요. Principal. 다음 거 갈게요. 대사. 그게 어떤 대사냐면은 외국에 있는 대사야. 외국 대사. 그 주한 미국 뭐 어쩌고. Ambassador. 발음해보세요. Ambassador. Ambassador. 아르테미스님 잘하셨고요. 네버거나님 굿. 야망 있는 여자예요. 저 야망 있는 여자예요. 오케이? 마그니 안녕하세요. Ambitious, ambitious, very good. 해동 너무 빨라. 소미콩신 잘했고요. 그다음 오토커지 잘했어요. 다음 거 도구를 얘기해요. 악기도 이걸로 얘기하는데 악기 외에 도구도 이걸로 얘기합니다. Instrument, instrument, very good. 자, 빠른 사람 빠르죠? 여러분 입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저기요. 저기 접시가 없는데 개인 접시 하나 주실래요? 접시는 영어로 plate. plate. very good. 다음 거 갑니다. 공통의, 공통의. 야, 너랑 나랑 진짜 우리 진짜 서로 좋아하는 공통이 꽤 많은 것 같아. common. common 아니고 common. 현자 잘했어요. common. 아라테미스님 잘했고요.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님, 주연이, 동동이 잘했습니다. 다루다. 너 제시카 요즘 무슨 컨텐츠 다뤄? 이 회사랑 이 회사랑 둘이 거래를 한대. deal. deal. 다음 거 볼게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예요. 판사랑 판단어랑 똑같아요, 단어가. judge. very good. judge. 다음 거 갈게요. 발표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내가 아는 거 다 말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공표하는 거. declare. declare. very good. 영혼의 숨결님 늦어도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늦어도 괜찮아요. 답 써보세요. 남들이 좀 빨리 한다고 해서 귀 죽을 거 없어. 오,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여러분들 영어 공부 너무 열심히 하잖아. 영어로는 pleasant. pleasant. very good. happy 말고 어떡하지야. pleasant 외우자. 자, 나 여기 봐봐. 완전 꼬꾸여. 완전 꽉 꼬여. 꽉 꼬여. 꽉 쪼여. 영어로는 tight. tight. 그렇다면 이렇게 옷이 막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이렇게 안 꽉 조이는 건 뭐라 그러죠? loose. very good. 다음 거 할게요. 성격이나 특성을 얘기해요. 제시카가 이 단어 외우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요상하게 외웠어요. character. 영어로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라고 발음합니다. 보물이야. 라스베가스에 가면요. 이 이름을 가진 호텔이 있는데요. 그 앞에 막 해적이랑 막 있어요. You are my treasure. treasure. very good. treasure. 다음 거 갈게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사라졌다. 사라지는 거야. 그럼 사라지다는 거, 나타나다의 반대말인데 disappear. disappear. very good. 다음 거 갑니다. 야, 너 영어 공부하는 거 맞지? 너 안 하고 있지? 너 지금 뭐, 의심하다?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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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갈게요.
요즘 제시카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일하세요? 저는 방송 계통에서 일합니다. 아, 그전에는 뭐 다른 분야에서 일했어요? Industry. 다음 거 할게요. 후! 긴장 풀어야 돼. 마사지도 받고 좀 이렇게 막 긴장 푸는 거? Relax. Very good. Relax. 다음 거 갈게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한테 증명해봐. 증명할다. 뭔가 나한테 네가 맞는지 증명하는 거. Prove.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절대적인 보드카. 아, 이 보드카 이름이 절대적인이었는데? 절대적인 보드카? Absolute. Very good.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거. Beat. 짧게 발음해. Beat 아니에요. Bit.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결점이나 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결점을 만들어냈어. 하얀색 도화지에 점을 콱 찍어버렸어. Fault. Very good. 다음 거 갈게요. 너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검사할 거다. 니네 지금 잘하는지 안 하는지. Monitor. Monica처럼 monitor. Very good. 다음 거 할게요. 나는 전설이다. 막 좀비들이 두두두둑 하는데 혼자 막 두두두두두 살아남은 그 영화의 영어 제목은 Legend. 롤이 이거의 줄임말이죠. League of Legend. 전설의 리그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 경기나 대화를 얘기해요. 저요, 이번에요. 새로운 대회에 나가요. 대회는 영어로 contest. 콘테스트 아니라 contest. 따라합니다. contest. 자, 하나 마지막 더 볼까요? 기본적인 거야. 우리가 기본적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기를 다니는 거지. 뭔 국민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elementary. 섭탱이 트레저님 굿! 동동이 굿! 슈기 최고야! 메롱이, 브라우니, 햇덩이, 지미터블리, 가로세미님! 다음에 킹31님, 영혼의 숨결님, 여보세요님, 주연님, 우엉이, 데블, 스파시더즈, 테이, 히우, 네버거나, 레옹, 아라테미스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재밌다. 오늘의 영어 공부는 여기까지!